새해 현안을 살펴보는 시간. 올가을 충북에선 12년 만에 바이오 엑스포가 다시 개최됩니다. 지난 10여 년을 달려온 충북의 바이오 산업이 세계에 소개됩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 청주 밀레니엄 타운에서 열린 국제 바이오 엑스포.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바이오 산업을 차세대 산업으로 선언했던 충북으로 전국에서 80여만 명이 찾았습니다. 그로부터 12년, 이번엔 오송에서 국제 바이오 엑스포가 다시 열립니다. 9월 26일부터 17일 동안 KTX 오송역 인근에서 진행되는 엑스포에는 200개가 넘는 국내외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입되는 비용도 국비 67억여 원을 포함해 232억 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가야 될 방향도 다시 좀 제시를 해주고, 또 국내 또는 해외에 유수한 기업들이 이 지역에 투자를 하게 하는 그런 효과들을. 지난 10여 년, 보건 관련 국책 기관들이 들어서고 오송 첨단 의료 복합 단지가 모습을 갖춰가며 명실상부한 바이오 산업의 중심이 된 충북. 이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충북의 바이오 산업을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오송과 우리 충북을 바이오 밸리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많은 노력이 결실을 봐서 세계 시장에 충북의 바이오의 위상을. 올해 다시 찾아오는 바이오 엑스포가 충북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호진입니다.